최근 노원구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지식 소화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노원구 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지식 소화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식 소화포입니다. 질식 소화포는 산소를 차단해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초기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얼른 급하게 단지별로 질식 소화포를 빨리 하나씩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청의 행보에 발맞춰 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은 질식 소화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관공서에서 설치한 전기 충전소에는 리튬 소화제라도 설치해서 그 소화기로 화재 시에 진압을 해야 된다는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또 그런 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도 좀 하고 이런 거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조례는 노원구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면 9월 안에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 질식 소화포가 지원됩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